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아트지인 TV 최지민입니다. 미술 소개하는 콘텐츠 하고 있고요. 전시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미술관 투어하고 있는데요. 오늘 화랑미술제에 참여해서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2021년 화랑미술제가 코엑스 시홀에서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화랑미술제는 국내에서 최고로 오래된 아트페어로 5년 이상 갤러리 활동을 한 갤러리들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저는 1호 갤러리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 중인 작가님들 소개해드릴게요. 네, 채용 작가님 보이네요. 채용 작가님 안녕하세요. 예. 우리가 해외에서 아트페어를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뭉치니까 느낌이 색다른 것 같아요. 작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제 작품은 공간의 공간을 이제 그리는 작품인데요. 요즘에 평행우주나 다중우주에 대한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생각하시면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런 영화들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그리고 있는데, 같은 시간 안에 다른 공간이나 다른 시간이지만 같은 공간이 공존하고 있다는, 그래서 이제 세상과 세계가 이제 겹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평면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시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항상 같이 다녔던 작가님인데 오늘은 자리를 좀 비우셨어요. 예진 작가님은 지금 개인전 그림을 걸러 가셨는데요. 이렇게 자신이 어렸을 때 사용했던 바이올린에 자신을 꼭 닮은 소녀상을 그림으로써 해외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작가님입니다. 그렇게 인기가 많은 작가님들만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또 하고 있는데요. 저희 우정 작가님도 잠시 소개해 드릴게요. 우정 작가님은 사치 아트에서도 그림이 소개되면서 아주 인기를 많이 모으고 있는 작가님인데요. 그래서 지금 소녀와 백호를 그리고 있고요. 잠시 보여드리면 좋은데 작가님 자리를 비우셨네요. 사치아트에서 최종 10인 안에 들면서 홍보를 많이 해주고 있는 주목받는 신진 작가 중에 한 명입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그림 많이 판매됐던 작가고요. 제 그림이에요. 제 그림을 제가 소개하기도 좀 쑥스럽기도 한데요. 저는 거울에 19세기 민화를 그리고 있는 작가로 한국적인 것을 재해석해서 현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암수서로 정다운 새가 꿩이에요. 그래서 꿩은 장기와 까투리가 있는데, 장기는 명예론을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눈이 내릴 때는 밑에 꼬리가 길잖아요. 이 꼬리가 그 눈에 닿아서 더러워질까 봐 내려가지 않는다고 해서 공명정대하게 승진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라는 부귀영화를 의미하고요. 또 매화와 여기 보시는 대나무는 지조와 절개를 상징해서, 암수서로 정답게 바위는 영원히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에 낸 그림은 특히 미키와 또 어린 왕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팝적인 요소를 추가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기발랄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했고요. 이렇게 넣은 캐릭터들은 다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캐릭터예요. 사실 미키를 테마로 해서 디즈니에서 해외 전시를 한국 대표로 참여하게 됐었는데요. 코로나로 이게 취소되면서 그 기념으로 만든 그림인데, 또 언젠가 또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코로나가 참 여러 가지 방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은 핸드메이드 페어에서 선보였던 작품인데 K-핸드메이드 상을 받았던 상이고요. 그림이고요. 여기에 입체 작품을 더해서 마스크 거리 그리고 열쇠 거리 이런 것으로도 쓰실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다음 작품도 설명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매화가 아직 몽우리를 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피기 전에 매화를 그려 넣음으로써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 질 때가 있다, 이런 의미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다음 태우 작품 그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태우 작가랑 다 이렇게는 또 YAP라고 젊은
아티스트들의 모임에 있었던 작가고 이 친구와 지용 작가는 그 YAP에서 회장을 하기도 했어요. 성격이 좋아서 그리고 그림이 좋아서 많이들 좋아하는 작가고요. 점점 그림이 변해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한 4년 전 아트페어에 참여했을 때 작은 그림을 하나 샀는데요. 그 그림이 두 배가 돼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점점 맛을 더 잘 살리면서 그림의 깊이가 더해지면서도 재미있고 또 상업적인 요소도 같이 가져가는 거에서 참 재밌게 보고 있는 작가인데 둘 다 아빠가 됐어요. 그래서 딸을 낳아서 더 열심히 작업을 해야겠다고 얘기하는데 너무 귀엽고 참 열심히 사는 모습에 응원하고 싶은 작가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지용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옆으로 이동해볼까요? 고고! 이 지용 작가는 침을 하나하나 다 꽂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림 그릴 때 보면 전시를 앞두고는 손이 다 부르튼 걸 항상 올리더라고요. 혹시라도 이런 침 관계자분 보고 계시다면 핀 관계자분도 보고 계시다면 협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침을 정말 많이 꽂잖아요. 그래서 한 땀 한 땀의 노력을 한 캠퍼스 안에 담아내는데 노력이 꽤 많이 드는데요. 이상봉 선생님도 하나 컬렉팅 하신 작가로 주목받는 신진 작가입니다. 이번에는 좀 그동안은 사실 뭐 구상인 요소가 있었는데 구상을 버리고 비구상적인 요소를 더해서 그 두 작품 소품과 함께 조금 큰 작품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들 정말 열심히 하는 작가로 제가 계속 지켜봤는데 저도 같이 활동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진정성 있게 한 5년 동안 계속해서 나아가는 작가님들이거든요. 많은 응원이 신진 작가들에게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1월까지 전시하니까요. 많이 와주시고요. 앞으로도 우리 작가님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